니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서울임이 폐암수술 실패 후 갑작스럽게 별세를 떠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울임 별세? 한국 배우 서울임이 폐암수술 실패 후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81세 생일날 이 사실이 알려져 의사들은 실망에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병원에서 슬픔과 애도를 나누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서울임은 한국 영화계에서 유명한 배우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다. 서울임의 삶은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으나 그녀는 예술을 통해 힘을 얻고 일에 전념해왔다. 그녀의 가족, 친구들은 애도와 추모의 말을 나누며 힘을 얻었다. 서울임의 죽음은 팬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함을 확인했다. 이 소문은 서울임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가족과 팬들에게 큰 혼란과 아픔을 안겨주며 서울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추모 과정을 방해한다. 서울임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한국 영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임은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배우로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며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하였다. 서울임은 최근 TV 조선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여 자신의 인생사를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임은 아들의 사망, 이혼, 암투병 등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으며 이를 회상하며 자신의 아픔을 나누었다. 서울임은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후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둘째 아들과의 이별을 회상하였다. 그녀는 아들과 연락이 두 주간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연을 밝혔다. 이어서 서울임은 아들의 어려움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임은 아들을 사랑하며 그를 돌봐주려 했으나 결국 아들은 38세의 이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서울임은 아픈 기억과 아들을 그리워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음을 전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는 친정엄마 같은 존재로서 강부자가 그녀를 지지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강부자는 서울임의 인생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때로는 직설적인 조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1942년생으로 올해 81세인 서울임은 1963년 드라마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뷔하였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